전라도 대표적인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 라주. 꼭 맛봐야 할 라주의 대표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맛의 고장 라주로 출발합니다. 라주에 왔으니 곰탕으로 몸보신 하자. 전남 라주는 남도를 대표하는 맛의 고장이다. 영산강 나루터에는 특산물 산해진미가 넘쳐났다. 사람이 몰리는 만큼 음식 문화가 발달했다. 조선시대 관으로 쓰인 금성관앞은 큰 장이 섰다. 장이 열리면 소를 잡고 육수를 내 국밥을 말았다. 머리고기와 뼈, 내장 등을 푹 구워낸 장터국밥. 유명한 라주곰탕의 시작이었다. 금성관 앞은 지금도 곰탕 맛집 골목으로 유명하다. 하얀 집, 노안 집, 남평할매 집 등 역사 깊은 라주 대표 곰탕집이 모여있다. 가마솥에서 소고기 육수가 펄펄 끓는다. 라주 곰탕은 국물색이 맑다. 사골과 양지, 목심 등으로 낸 국물은 맑고 개운하다. 곰탕의 맛이 깊고 진하다. 곰탕 맛은 맑은 국물처럼 깔끔하고 담백하다. 곰탕의 맛을 좌우하는 김치와 깍두기. 김치와 깍두기를 올려 먹어야 제맛이다. 유명한 분들이 찾아온 라주 대표 곰탕 맛집이다. 바람이 서늘해지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난다. 라주곰탕은 라주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꿀꺽 군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라주의 대표 음식 곰탕 그리고 홍어. 라주에 왔으면 홍어도 잡수고 가자. 삭힌 홍어가 라주의 별미가 된 사연은? 생선을 왜 삭혀 먹었을까? 홍어는 주로 흑산도 바다에서 잡힌다. 그런데 라주 영산포의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흑산도에서 영산포까지 100km 일주일 넘게 걸렸다. 상한 생선을 먹어도 맛있는 생선은 홍어였다. 그 시절부터 홍어를 삭혀 먹기 시작했다. 삭혀야 제맛이 나는 홍어. 초보는 홍어 삼합, 고수는 홍어전을 맛보자. 삭힌 홍어처럼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도 없다. 자극적인 냄새 때문에 홍어 얘기만 들어도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다. 영산포 선창가게 홍어식당과 판매장이 자리에 있다. 거리에서부터 홍어 삭히는 냄새가 풍긴다. 홍어 요리 전문점에서 홍어 정식을 주문하면 열을 가할수록 향이 강해지므로 차가운 음식부터 나온다. 홍어를 넣은 항아리를 황토방에 두어 보름간 삭힌다. 홍어 초보는 삼합부터 도전하는 게 순서이다. 고수는 전이나 튀김을 공략한다. 모든 메뉴가 막걸리와 찰떡궁합이다. 라주에서 만난 멍멍이 반갑구나. 라주 사람은 홍어를 섞여서 먹는 걸 좋아한다.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사케야, 제맛이 나는 나주의 별미 홍어. 나주는 맛과 멋의 여행지이다.